정도 없는데 우리가 이럴 필요 있나? 나쁜 새끼. 그래도 서준호 씨는 나 끝까지 믿었어. 또 말 안 듣네. 때리네. 내려보니까 재밌어? 이제 그만하자. 지하실 정신대 위험해요. 빨리 빨리 구해야 돼요. 어떻게 된 거야? 엄마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정 실장님이랑 지하 씨 사진 들고 막 찾아다녔거든요. 최태호 씨도 있었어요. 여기 없으면 어디 간 거지? 검사님 일단 나가봐요. 조 검사님 무슨 상황이에요? 뭐라는 거예요?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요. 외부인 출입도 없었고 다친 환자도 없었고.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려 오리발인데요? 지금 정 실장님이랑 지아 씨도 안 보이고 아까 막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제가 이거 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나 어떻게 된 거야? 병원에 CCTV도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땐 의사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병원이 매수된 것 같아요. 就是他，就是他把我们医院搞成这个样子的啊！就要抓他，警察先生，抓他！아, 봉희 씨가 여기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봉희 씨 지금 잡아가래요. 따당. 윤 검사님, 죽일 생각까지 아니고서야 병원까지 매수했을 리 없어요. 두 사람 분명히 장독발 최태호한테 잡혀있을 거야. 빨리 찾아야 돼요.